안녕하세요.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조건문 if와 if else 그리고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세 번째 레고 조각 반복문 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레고 조각 중에 마지막 레고 조각입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루프는 코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 혹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루프가 뭘까요? 영어 사전에 루프라는 뜻을 한번 검색을 해보자면은 루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올가미, 고리, 뭐 괴철, 뭐 원을 그리며 날다, 응? 뭐 핵심에, 응? 환상. 이거 봐요. 이 영어 사전은 컴퓨터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프로그래머들의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쓰는 언어가 아주 달라져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컴공들은 왜 사회적이지 못할까? 이게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루프는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정해놓은 조건이 닿지 않는 한 계속이죠. 루프는 둘째치고 무한루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들어보셨겠죠? 저기 챕터 1 때 저희가 같이 코딩해본 헬로우월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챕터 1에서는 헬로우월드를 한번 프린트 했었죠. 근데 만약 헬로우월드를 10번 혹은 100번 프린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printf 문을 그냥 100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못생겨져 버린다는 거죠. 반복문을 이용하면은 100번을 프린트를 하던 1000번을 프린트를 하던 아주 짧은 코드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지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hello world를 100번 프린트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볼게요. i는 100번, i는 플러스 플러스 printf hello world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보면은 헬로월드가 100번이 프린트가 된 게 보이시죠? 이게 printf를 100번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이게 바로 루프입니다. 반복문은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영어 사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네요. This is loop. 이 영어 사전 놈들아. 농담이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루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for loop, 두 번째로 while loop, 세 번째는 do while loop입니다. 근데 얘네 셋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루프를 쓰던 여러분이 코딩하시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for를 써야만 하는 상황, while를 써야만 하는 상황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루프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어? 건희님 근데 왜 세 개가 있어요? 하실 텐데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썼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루프는 제가 처음에 hello world를 100번 프린트 하면서 사용한 for 루프부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or 뜻은 뭘까요? 한번 영어 사전을 다시 한번 믿어 봅시다. for 뭐 애둘, 철도, 부정적인 뜻, 철도법 다시 나오시고요. 그냥 for 루프라고 할게요. 세상과 연결되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냥 for 루프입니다. 그 자체로 아주 고귀한 거죠. 아까 제가 hello world를 100번 프린트한 구문을 다시 한번 입력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printf hello world for를 쓰신 다음에 보통은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보통 3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뭐 2개가 들어가거나 뭐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는 아예 안 들어가고도 for 루프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코딩을 하실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시고 남들이 나의 코드를 알아보기 힘들게 마음껏 나의 코딩 기량을 뽐내보시겠다 하실 때 사용하시고 지금은 3개가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r 루프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보자면은 초기에 설정과 조건을 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조건에 맞으면은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문을 돌린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아라 라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 조건을 여기서 설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 조건이 맞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만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초기에 구성을 하는 부분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for i는 0이래요. 이 루프를 돌릴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0부터 시작해라 라는 거죠. 이 시작값을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부분이에요. 0부터 시작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게 종결 조건인 거죠.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이건 오퍼레이터에서 배웠죠. 만약 i가 100보다 작다면은 true가 나오겠죠. 이 중앙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true가 나온다면은 이 루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0부터 시작했고 이 true가 나올 때까지 100 전까지 계속 돌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0부터 100 전까지 99까지 딱 100번이죠. 만약 이 조건에 맞으면 루프 안으로 들어갔다가
헬로 월드를 프린트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세 번째 스테이트로 가게 됩니다. 야, 조건에 맞아가지고 루프 한번 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한다면은 I를 플러스플러스 I를 1만큼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플러스 저희 이거 챕터 3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 루프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I는 0부터 시작해라. 시작값을 정해주고 아직 100 전이면은 들어와서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플러스플러스를 해가지고 I를 증가시켜라. 이게 루프의 한 동작인 거죠. 이 루프가 한번 도는 것을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한 아이터레이션이 끝나면은 플러스플러스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조건문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죠. 0에서 플러스플러스가 되면 1이니까 여전히 10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트루 값을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트루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i는 루프가 몇 번까지 실행됐는가를 추적하는 변수로 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몇 번까지 루프가 실행됐는지 알려주는 루프의 변수를 전통적으로 i라고 하는 것도 아이터레이션의 첫 글자 i를 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initialize 부분은 최초에 한 번 실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둘과 내용 이 세 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의 연산자는 이 밑에 거를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떠한 연산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i++가 i를 1만큼 증가시키는 거니까 i를 플러스 1만큼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hello world가 0부터 99까지 실행이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플러스는 1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실행이 되겠죠. 보시면 99번 실행이 되죠. 건희님 플러스 플러스만 실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 대신 i를 10으로 하고 i는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해라 라고 하면은 10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0이 닿으면은 루프가 종결이 되는 10번 실행하는 그런 반복문이 나오겠죠. 컴파일을 해볼게요. 이 보시면은 10부터 1까지 10번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루프의 조건은 1번 루프의 초기값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초기값을 여기 설정해주죠. 언제까지? 종결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뭐 0부터 바꿔본 다음에 종결 컨디션 여기서는 0이 10이 아직 안 닿았을 때까지는 계속해라. 종결 컨디션이 있고요. 3번 내용을 실행 초기값을 잡고 컨디션을 작성한 다음에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후에 어떤 연산을 할 건지 이 아이터레이션 밸류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할 건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for 루프가 끝났고 while 루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while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종결 조건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간편하죠? 건희님 이 위에 네 개가 있어야 루프가 완성이 된다면서요 하실 텐데 while은 왜 종결 컨디션 2번과 내용 4번밖에 없을까요? 이 초기 값과 어떤 연산을 할 건지는 while 루프에는 없나요? 하실 텐데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while은 이 초기 값을 이 바로 위에 설정을 해줍니다. 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 for 루프에서는 initialize 부분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initialize를 최초에 한 번밖에 실행 안 한 걸로 보니까 while에서는 중요도를 좀 낮게 보고 밖으로 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번을 채웠고 4번 루프가 끝났을 때 하는 이 연산은 어디다가 할까요? 하실 텐데 이 while 안에 넣습니다. for 루프에서는 시작값과 한번 아이트레이션 한 뒤에 연산을 넣어야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은 while은 시작값과 연산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줬구나 라는 거죠. while이 생각할 때 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결 조건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강제성을 부여를 한 거죠. 여기다가 종결 조건이 i는 10이 되기 전까지 내용은 printf hello world 라고 한번 작성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or 루프와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10번 돌게 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작성을 했던 이 while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for 루프를 한번 작성을 해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루프를 써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루프를 쓰는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유저에게 회원가입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유저에게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겠죠.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유저가 한 번에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나요? 보통은 아니죠. 만약 유저가 중복 아이디를 입력했다고 하면은 루프를 한 번 더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와서 아이디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아이디를 물어보는 루프 몇 번을 돌려야 유저가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할 것 같아요? 10번? 100번이면 충분한가요? 루프를 100번 돌리면서 유저에게 아이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유저가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할 거라는 확신이 서시나요? 세상에는 많은 유저가 있습니다. 한두 번 만에 중복 검사를 통과하는 유저가 물론 다수겠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저도 있어요. 100번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 돌려야 될까요? 정답은 유저가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 그럼 for 루프는 보통 이니셜라이즈를 여기서 해주고 여기서 몇 번 돌아라 혹은 종결 컨디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요? 하실 텐데 그래서 보통 for 루프는 언제 끝나는지 그 횟수를 정확하게 알 때 뭐 예를 들어 10번이거나 100번이거나 그 횟수를 정확하게 알 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while은 보통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그 횟수를 모를 때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저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for 루프도 이 중간 컨디션을 뭐 체크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for은 언제 끝나는지 명확히 알 때 쓰는 게 자연스럽다 라는 거고요. while 루프는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는 횟수보다는 숫자가 아니라 특정 종결되는 상황이 있을 때 쓰는 게 자연스럽다 라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코딩을 하면서 while은 보통 그냥 무한 루프 돌릴 때 많이 쓰고 for은 간단하게 뭐 몇부터 몇까지 확실히 알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무한 루프를 돌리는 방법은 while은 이 조건문이 진실일 때 들어온다고 했죠. while은 얘가 진실이면 밑에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얘를 뭐 예를 들어서 1로 둔다면은 평생 무한 루프가 되겠죠. 왜냐면은 1은 항상 true니까요. 컴파일을 해보면은 무한 루프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7000을 돌파했어요. 2만도 돌파했고요. 이게 무한 루프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 while은 이 조건이 진실이면 들어온다고 했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보통 진실은 1, 거짓은 0으로 표기를 하지만 코딩을 할 때는 0이 아니면은 다 진실로 취급을 합니다. 뭐 1이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다 진실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또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도 진실로 취급을 해서 무한루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0이 아니라면은 다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무한루프 돌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제하냐? 그것은 다음 챕터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니셜라이즈를 위해서 해준 다음에 이 while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i가 아직 10보다 작아? 그러면은 들어와. 그래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i가 1이 됐겠죠. 그 다음에 다시 i는 1인 상태에서 i는 여전히 10보다 작아? 어 맞아. 그러면 들어와. 한 다음에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i가 2겠죠. i는 여전히 10보다 작아? 어 맞아. 그러면 들어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i++가 10번이 된 다음에 여기 i가 10이 되면은 10은 10보다 작지가 않죠. 그러면 이 조건은 false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for 루프는 i는 0부터 시작해. 그리고 i가 10보다 작아? 어 그럼 들어와. 그러면 hello world를 프린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간 다음에 i를 ++를 시키죠. 그럼 i가 1이 되면은 여전히 10보다 작아? 어 작아? 그러면은 들어와. 해서 돌다 보면은 i가 10인 상황이 올 것이고 10이 10보다 작아? 아니야 하면은 여기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or과 while에 대해서는 끝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어너에서는 루프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 했어요. for과 while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do while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루프는 do while입니다. while과 이름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기능도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do죠. do 해라 하는 거죠. do while은 일단 이 while 루프를 돌리기 전에 일단 한 번은 한 번만큼은 일단 do 루프를 실행하라 이거예요. while은 바로 컨디션부터 시작하는 거와 달리 do는 컨디션이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do while로 hello world를 10번 프린트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do 대괄호 열고 printf hello world 한 다음에 i도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겠죠. while처럼요. 그 다음에 일단 한 번은 실행했으면은 이제 조건문을 테스트를 합니다. i가 10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 한번 실행한 다음에요. 여기에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뉴라인이 없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죠. 바로 뉴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i는 0부터 10 전까지, 0부터 9까지 프린트를 했습니다. 아까 for가 while가 했던 거와 똑같죠. 이렇게 하면은 두 while이 완성이 되죠. 보통은 이거를 중괄호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 놓습니다. 두 while.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while을 자주 쓰지는 않아요. 제일 큰 이유는 좀 못생겼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렇게 두 뭔가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 두 하면서 일단은 해라 라는 걸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제 성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또한 두 while로 할 수 있는 것을 while로 아주 자연스럽게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while보다는 while을 더 자주 쓰기는 하죠. 그리고 loop 또한 if처럼 nested, 중첩이 될 수가 있어요. nested loop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i와 j를 만들고 여기서 for loop를 돌리면서 i는 0부터 10번까지 i를 플러스 플러스 하라. 그리고 한 번 더 j는 0부터 j는 10개까지 j를 플러스 플러스 하라. 그리고 프린트 월드 더블 코테이션 d d 여기다가 i와 j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루프를 두 개 겹친 거예요. 한번 일단 컴파일을 해서 결과를 볼게요. 뉴라인도 만들어주고요. 컴파일 하면은 00부터 01, 02, 03부터 10 곱하기 10, 100번까지 프린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아우터 루프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너 루프가 0부터 10까지, 아우터 루프 0이 있고 이너 루프가 10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아우터 루프 1이 되면은 또 이너 루프가 0부터 10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100번이 실행이 되는 건데, 좀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스티드 루프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이해를 하면은 루프를 중첩시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너에서 아주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루프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반복문은 for, while, do while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루프를 쓰던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루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for 루프는 횟수가 보일 때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while은 횟수보다는 특정 컨디션이 충족되었을 때 종결하는 상황에서 쓰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컨트롤 플로우를 조절하는 루프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